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여행수첩입니다. 어저께 제가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싼 거? 네. 320H짜리 4개가 9만원대 해서 이렇게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게 8개에 19만원이니까 4개로 따지면 네, 9만원대는 맞아요. 그런데 얘가 품절이 돼버렸어요. 지금 아직까지 안 열리고 있는 상태고, 뭐 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서 보셔요. 그리고 뭐안 열릴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어저께 새롭게 찾은 게 320AH짜리 4개가 29만원. 예, 요것도 지금 할인 세일하고 있어요. 보시면 제가 여기 밑에 그걸 해뒀어요.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예, 어저께 올렸던 영상 본문 맨 밑에. 예, 그래서 얘를 타고 들어가면 320AH 요거는 2개, 요거는 4개, 그죠? 예, 정확하게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은 29만 8천원 정도 되고 무료 배송에 3월 4일 배송. 이 상품도 상당히 괜찮아요. 예, 괜찮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하냐고 하면, 이런 인산철 배터리를 구입했을 때 어떠한 BMS를 써야 될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도 많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랬고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오늘 알맞은 용량에 알맞은 BMS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살펴볼게요. 그래서 요즘 BMS 보면 뭐 이런 형태도 있고, 예, 스마트 해가지고 이런 형태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형태의 BMS를 많이 쓰고 있어요. 예, 현재까지는.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되냐 보시면 여기 뭐 종류가 꽤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선 하나씩 설명해 가면, 기본적으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AH 배터리다, 100A 배터리다라고 하면 100A짜리 BMS, 그 다음에 200A짜리 배터리다라고 하면 200A BMS, 그리고 300A짜리 인산철 배터리다라고 하면 300A짜리.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좋아요. 예, 조금 낮게, 조금 높게 설치하셔도 돼요. BMS는. 예, 내가 200A짜리를 샀는데, 300A짜리 BMS를 넣는다. 이것도 괜찮아요. 예, 괜찮긴 한데, 배터리는 용량이 크면 클수록 전압을 유지를 잘 해주거든요. 그런데, 전압 유지를 잘 못하는 아이한테 큰 용량의 전압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아이는 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거는 비슷한 용량으로 설치를 하시면 가장 좋아요. 네, 비슷한 거 요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뭐 3S니 4S니 뭐 8S니 뭐 이런 것들이, 6S니 막 이런 S들이 막 붙어요. 보시면 그죠? 예. 그래서 우선 S에 대한 개념은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산철 배터리에 셀이 4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B0, B1, B1, B2, B3, B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치를 할때 4개의 셀에다가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4S, 3S 얘는 셀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셀의 개수.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는 어떠한 BMS를 써야 되냐. 자, LiFePO4라고 적힌 거 있어요. 그죠? 예, 요런 아이들이 전부 다 인산철 배터리에 쓰는 BMS예요. 요렇게 적힌 아이들이. 그리고 Li 짝대기 꽂고 ION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는, 이거는 리튬, 예, 리튬 이온이나 이런 아이들, 예, 그런 배터리에 쓰는 BM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예시를 들어볼게요. 300A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쓸 수 있는 허용 용량인데 300A라고 하면 조금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와트로 계산하면 12V 짜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곱하기 12를 하시면 돼요. 곱하기 12를 하면 3600W가 나오죠. 네. 그러면 얘는 뭐냐면 3600W까지 소화할 수 있는 BMS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BMS 100%를 다 돌리려고 하면 얘도 빡세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보통은 한 70-80% 정도 용량을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300A 3600W짜리라고 한다면 한 3000W짜리 정도 돌리기에 좋은 BMS다. 예, 3000까지. 예. 근데 이거 캠핑카 이런 거 빼고는 우리가 그냥 흔하게 다니는 차박 같은 거에 뭐 3000W 짜리 이런 거 뭐 전자레인지 들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캠핑카 빼고는 예, 우리가 차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한 200A 짜리 정도면 예,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3000A 돌리려면 인버터도 좋아야 되고 그죠. 예. 인버터도 좋아야 되고 그게 또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한 200에서 한 230A 요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BMS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즘 또 나오는 BMS들이 어떤 게 있냐면 스마트 BMS라고 해서 보시면 이쪽 편에 있거든요. 예. 이런 형태의 빨간 아이 보이시죠? 예. 이런 형태의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얘를 보면 어떠냐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BMS도 스마트 BMS라고 하는데 저도 써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핸드폰으로 배터리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몇 프로 남았고 사용량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네, 모니터죠, 모니터. 그렇게 해서 요즘 이걸 많이 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장착은 똑같아요. 장착 형태는 똑같거든요. 이렇게 여기 도면 보이시죠? 우리가 B1, B2, B1, B2, B3, B4 이런 식으로 연결하듯이 연결을 하고 얘가 B4겠네요. B1, B2, B3, B4 이런 식으로 각 셀을 연결을 하고 마찬가지로 배터리에서 B-로 가서 BMS를 통해서 P-에서 마이너스 메인 전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플러스에서 똑같이 플러스 메인선이 나와요. 그리고 얘가 모터 또는 다른 어떠한 장치에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차지 마찬가지죠. 여기 우리가 충전도 할 수 있는 똑같은 방식이에요. 예,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볼 때 위에 보면 표가 많거든요. 어떤 걸 사야 되나 어떤 걸 해야 되나 뭐 정신없어요. 이런 거 잘못하면 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인산철은 이런 거죠. 예. LIFEPO4라고 적힌 4S, 예, 12V, 예, BT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암페어 수가 막 있거든요. 그죠? 예. 이런 거 보시고 200A, 250A 되어 있죠. 예, 이런 거 사시면 돼요. 예. 12V, BT 클릭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 200A짜리 살 거다 이런 식으로. 라이퍼가 인산철이라고 했어요. 라이퍼 4,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인산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4S, 이게 셀이 4개라는 말이죠. 그리고 12V, 우리는 12V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 BM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인산철 4개의 셀 12V를 출력하시는 아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뭐 200A라든지 250A라든지 300A라든지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 돼요. 근데 스마트 BMS는 비싸요. 14만원 돈 해요. 200A짜리가. 그죠? 일반적으로 사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그죠?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퍼스 라이퍼 얘가 인산철이거든요. 3.2V 230A 같은 경우 얘도 싸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면 인산철 배터리가 100A다 라고 하면 BMS도 100 내외로 구입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인산철 배터리가 200A다 라고 하면 BMS도 200A 내외로, 예, 그리고 300A다 라고 하면 300A 내외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가시면 돼요. 320Ah 짜리 만약에 인산철 배터리를 구입을 한다면 한 200A 정도? 만약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300A 짜리 다시면 돼요. 예, 그런 형태로 인산철 배터리와 조합을 맞추시면 이상적으로, 예, 안정적으로 쓸 수 있어요. 허용 용량을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쓰셔야 돼요. 만약에 320Ah 짜리에 300A를 달았다 그러면 3600W를 제가 견뎌야 된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라인도, 메인 라인도 엄청 두꺼운 거 써야 돼요. 그쵸? 예. 예를 들면 10AWG가 140A를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A를 견디려고 하면 10AWG 3선을 넣어야 돼요. 3선. 최소한 3선. 아시겠죠? 메인 라인에 연결해서 빼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각 3선이 돼야 돼요. 10AWG를 했을 때. 8AWG를 했을 때는 2선이면 될 것 같아요. 얘가 허용 종류가 200까지 견디거든요. 예. 그러면 2선이면 400A를 견디잖아요. 8AWG로 한다면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전선으로 한다면 2선, 10AWG로 한다면 4선, 3선 그런 식으로 라인을 써야 돼요. 인산철 배터리의 용량에 알맞은 BMS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찾아갈 때도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BMS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영수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